작업장에 들어온 한 남성이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촬영을 시작합니다. 업무 시간도 아랑곳 않고 증거를 수집하듯 촬영을 이어갑니다. 42살 조모 씨가 자신이 일하는 작업장의 불법 근로 여건을 찍는 장면입니다. 조 씨는 이렇게 모은 증거로 업주를 협박해 합의금조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. 퇴사할 때쯤에 너희 회사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고를 할 테니까 신고 당하기 싫으면 나한테 합의금으로 200만 원 플러스 내가 자진 퇴사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. 또 다른 업체는 불성실하게 근무한 조 씨에게 퇴사를 권고했다가 부당해고로 신고돼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. 그냥 열흘 다니고 그만뒀어요. 근태도 안 좋고 아무 말도 안 듣고 퇴사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해고 90일 넘으면 안 되니까 노동위원회 통해서 저도 했더라고요. 조 씨가 지난 2011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뜯어낸 돈은 4,100만 원. 업체 36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. 대기업 같은 경우는 법조팀이랄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 제도 장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취약하죠. 조언을 구한다랄지 이런 게 대체하는 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체를 상대로 한 것 같습니다. 경찰은 영세업체에 갑질을 한 조 씨를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조 씨의 통장에서 확인된 2억 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